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파워포워드라는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준수한 보드 장악력으로 리바운드를 따내거나 순간적인 허슬 플레이를 통해 공의 소유권을 지키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블루워커 타입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1993년 NBA 무대에 등장한 외모가 준수했던 이 파워포워드는 득점이면 득점,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게다가 가로, 세로, 수비 모두 일품이었고 심지어 엄청난 패싱 센스까지 지녀 팀원들을 살리는 플레이에도 능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올라운드한 플레이 때문에 외계인이라고 불렸던 케빈 가넷이 등장하기 전 파워포워드계에서 다재다능함의 상징이었던 바로 C웹, 크리스 웨버 선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m 6cm에 111kg이라는 상당히 탄탄한 체격 조건을 갖춘 웨버는 NBA에서 15시즌을 플레이했고 대부분 파워포워드로 뛰었지만 센터로 뛰기엔 작은 키였음에도 뛰어난 보드 장악력 덕분에 팀의 중심으로 뛰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커리어 평균 20.7득점, 9.8리바운드, 4.2어시스트, 1.4틸, 1.4블록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 공수 양면에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펼쳤던 선수였죠. 신인이었던 93-94 시즌 센터로 뛰며 17.5득점, 9.1리바운드의 더블더블에 가까운 활약과 1.2스틸, 2.2블록의 엄청난 수비력까지 보여주면서 신인왕을 차지해버렸던 그는 15년 동안 5번의 올스타에 선정될 정도로 많은 농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올 NBA 퍼스트 팀 1회, 세컨드 팀 3회, 서드 팀 1회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에 도가 텄던 99-2000 시즌에는 경기당 무려 13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리바운드 왕에도 등극했죠. 웨버는 분명 파워포워드였지만 포지션 대비 슛 거리도 길었기 때문에 그를 수비하는 입장에선 여간 까다로운 선수가 아니었고 떨어지면 쏘고 붙으면 돌파가 가능했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까지 갖춘 만능 선수였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패싱 센스로 수비수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 빈틈없이 올라운드했던 크리스 웨버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를 지금부터 저 엔지 리오와 함께 하실까요? 1973년 3월 1일 미국 미시건의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크리스 웨버는 9살 때부터 농구를 시작해 차츰 기량을 쌓아나갔고 디트로이트 컨트리데이 고등학교에서 플레이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이미 다른 또래들보다 기량이 출중했던 그는 졸업반 시절 경기당 평균 29.4득점 13리바운드의 퍼포먼스로 자신의 모교를 3번이나 MHSAA 주 챔피언에 등극시키죠. 이러한 활약으로 미시건주의 미스터 바스켓볼에 선정되었고 90-91 시즌 전미 최고의 고교 선수로도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했으며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게임에서 MVP까지 타버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웨버는 미시건 대학교로 진학했고 농구 실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신입생 때부터 주전으로 플레이하는데요. 당시 주안 하워드, 제일런 로즈, 지미 킹, 레이 잭슨과 함께 Fab5라 불리며 미시건 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5명 모두 실력이 출중했을 뿐 아니라 패션 감각도 뛰어나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받았고 특히 웨버는 잘생긴 외모 덕에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기량과 스타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선수로 평가됩니다. 미시건대에서 2년을 플레이한 그는 2년 동안 모두 NCAA 파이널에 진출했으나 두 번 다 준우승에 그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기도 했죠. 그리고 2학년 때 펼쳐진 노스캐롤라이나와의 파이널 경기에서 웨버의 농구 커리어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경기 종료 11초 전 2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볼은 미시건대의 웨버에게 쥐어졌고 노스캐롤라이나는 곧바로 그에게 더블팀을 붙습니다. 이에 당황한 웨버는 심판에게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 이게 웬일? 이미 미시건대는 타임아웃을 다 써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웨버의 이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말았고 미시건대는 71-73 패배를 당하며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NCAA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회자되며 지금도 웨버의 타임아웃으로 농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이 때문에 웨버에겐 미스터 타임아웃이란 별명까지 붙게 됐습니다. 그렇게 NCAA 우승은 하지 못한 채 2년만 마치고 NBA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미시건 대에서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 2002년 Fab5 선수들의 입단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여러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웨버 본인도 미시건대 입학 대가로 20만 달러의 거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대학 커리어 기록이 삭제되고 선수 스카우트도 금지되는 사태가 일어나 많은 농구 팬들의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웨버는 1993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NBA 입단 준비가 끝난 완성형 선수로 각광받았기 때문에 무려 1라운드 1픽으로 올랜도 매직의 지명을 받습니다. 대학에서 2년만 마치고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가 1라운드 1픽을 받은 것은
1979년 매직 존슨 이후 최초였기 때문에 당시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올랜도는 당시 팀의 주전 센터였던 샤킬 오닐과의 호흡을 고려해 1라운드 3픽으로 뽑힌 페니 하더웨이를 미래 1라운드 픽 3장과 함께 데려오면서 웨버는 올랜도 매직의 푸른색 유니폼이 아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황금 전사 유니폼을 입게 되죠. 그렇게 고대하던 NBA 무대로의 입성에 성공한 웨버는 모두가 기대했던 완성형 선수답게 신인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는데요. 93-94 시즌 평균 17.5득점, 9.12바운드, 3.6어시스트, 1.2스틸, 2.2블록의 전천후 플레이를 선보이며 농구 팬들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고 그의 15년 NBA 커리어 중 가장 높은 55.2%의 야투율까지 기록해 지난 시즌 34승을 거두면서 플롭 진출에 실패했던 골스를 무려 50승 고지로 이끌며 서부 6위로 플롭 진출까지 시킵니다. 비록 서부 3위로 올라온 찰스 바클리의 피닉스 선저에게 0-3 스윕을 당하며 더 이상 올라갈 순 없었지만 웨버는 신인답지 않은 활약으로 당연히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죠. 특히 정규 시즌 피닉스 선저와의 맞대결에서 슈퍼스타 찰스 바클리를 상대로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후 찍어버린 인 유어 페이스 덩크는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플레이 뒤에 가려진 돈 넬슨 감독과의 불화가 있었고 결국 1년 만에 워싱턴 위저즈의 전신인 워싱턴 블리츠로 트레이드 돼버리는데요. 당시 돈 넬슨 감독은 웨버를 센터로 기용한 만큼 골밑에서 센터다운 모습으로 플레이하길 원했지만 웨버는 자신의 우상인 매직 존슨의 플레이를 더 선호해 시즌 내내 감독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가드처럼 플레이하며 불화를 키우고 맙니다. 그렇게 소포모어였던 94-95 시즌을 워싱턴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웨버는 이번엔 센터가 아닌 파워포워드에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미시건대 팹5 시절 동기인 주안 하워드가 있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었고 짐 라이너 감독 또한 웨버에게 그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도록 요청했죠. 94-95 시즌 평균 20.1득점, 9.6리바운드, 4.7어시스트, 1.5스틸, 1.6블록의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코트를 누비긴 했지만 왼쪽 어깨 부상으로 인해 54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워싱턴의 경기력은 들쭉날쭉해졌고 결국 21승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인 95-96 시즌에도 지난 시즌 당했던 어깨 부상이 재발하며 더 처참한 15경기밖에 플레이하지 못해 팀 성적도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96-97 시즌 돌아온 웨버는 감독이 두 번이나 교체되었음에도 72경기에 건강하게 출전하면서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마음껏 쏟아냈고 경기당 20.1득점, 10.3리바운드의 평균 더블더블 활약과 함께 4.6어시, 1.7스틸, 1.9블록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는데요. 생애 처음 올스타에도 뽑힌 그는 놀랍게 팀도 시즌 막판 동부 8위의 프롬 막차를 타면서 3년 만에 프롬 무대를 밟게 됩니다. 물론 97년 프롬 우승을 차지했던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를 만나 0-3 스윕을 당하며 광탈하고 말지만 이런 강팀을 상대로 15득점, 8리바운드, 2.3블록에 야투율 63.3%, 3점슛 45.5%라는 미친 공격 효율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워싱턴과의 마지막 동행이었던 97-98 시즌까지 4년을 함께한 뒤 1998년 5월 웨버는 갑자기 세크라멘토 킹스로 트레이드 되는데 당시 세크라멘토는 굉장히 스몰 마켓이었기 때문에 웨버는 이 트레이드를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트레이드가 그의 농구 인생을 180도 뒤바꿔 놓죠. 세크라멘토는 97-98 시즌 27승밖에 거두지 못한 약체였는데 199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제이슨 윌리엄스와 페자 스토야코비치라는 상당히 포텐셜 높은 루키 두 명을 선택했고 패싱 센스가 좋았던 센터 블라디 디바까지 영입에 성공하면서 웨버가 합류한 98-99 시즌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바람을 불러오는데요. NBA 락아웃으로 인해 단축 시즌으로 치러진 98-99 시즌 웨버는 평균 20득점, 4.1어시스트, 1.4스틸, 2.1블록으로 공수 양면에서 팀을 이끌며 활약했고 무려 13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리바운드왕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는 전설의 악동 데니스 로드맨이 무려 7년 연속으로 독주했던 리바운드왕의 기록을 종결시킨 굉장한 퍼포먼스이기도 했죠. 그렇게 27승 23패의 전혀 예상치 못한 성적으로 99년 플레이오프에도 올라간 웨버와 세크라멘토 킹스는 1라운드에서 칼 말론 존 스탁턴의 유타 제즈에게 2-3으로 아쉽게 탈락하긴 했으나 당시 제이슨 윌리엄스와 크리스 웨버가 보여준 화려한 농구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고 다음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99-2000 시즌 완벽히 팀의 1옵션이 된 웨버는 평균 득점을 24.5점으로 끌어올렸고 리바운드도 여전히 잘 잡아내며 더블더블을 밥 먹듯이 하는 빅맨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으며 3년 만에 다시 올스타에도 선정돼 인기도 점점 더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팀 성적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오지 않으면서 서부 8위로 간신히 2000년 프롭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샤키로닐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를 만나 2-3으로 패해 또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그러나 다재다능함의 아이콘 크리스 웨버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다음인 2000-2001 시즌 경기당 평균 27.1득점, 11.1리바운드, 4.2어시스트, 1.3스틸, 1.7블록이라는 보고도 믿기지 않을 괴물같은 활약을 펼쳐 보이며 지난 시즌 44승으로 서부 8위를 찍었던 세크라멘토를 무려 55승의 놀라운 성적으로 이끌면서 서부 3위로 가볍게 프롬 무대에 안착시킵니다. 이러한 올라운드한 능력을 보인 웨버는 2년 연속 올스타에 뽑힌 것은 물론 MVP 투표에서도 네 번째로 많은 득표를 받으며 이제는 MVP 포워드로 각광받기 시작하는데요. 2001년 프로 1라운드 피닉스 선즈와의 시리즈를 3-1로 잡아내며 NBA 데뷔 후 8년 만에 프로 1라운드 징크스를 깨고 말죠. 비록 또 2라운드에서 LA 레이커스에게 0-4 스윕이라는 굴욕을 맛보며 시즌을 마쳐야 했지만 무섭게 성장하는 웨버와 팀 세크라멘토의 목표는 불과 3년 만에 NBA 챔피언이 되어버립니다. 2001년 오프시즌 웨버는 7년 127밀리언 달러의 맥시멈 계약을 체결하고 주전 포인트가 되었으나 조금은 불안했던 제이슨 윌리엄스를 보낸 후 영입한 마이크 비비의 가세로 세크라멘토는 더 안정적인 팀으로 거듭나면서 2001-2002 시즌 여전했던 웨버의 활약 속에 팀은 프랜차이즈 기록인 61승 고지를 밟았고 결국 서부 1위까지 찍어버리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1라운드에서는 유타 재즈를, 2라운드에서는 댈러스 매버릭스를 각각 3승 1패, 4승 1패로 가볍게 제압하고 웨버는 생애 첫 서부 컨파를 맞이하는데 상대는 바로 두 번이나 웨버에게 좌절의 쓴맛을 보게 했던 샤키로닐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였죠. 이제는 최고의 라이벌로 거듭난 양팀의 시리즈는 역시나 엄청나게 뜨거웠는데요. 웨버도 이번만큼은 절대로 레이커스에게 지고 싶지 않았고 우승까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에 혼신의 힘을 다해 뜁니다. 그는 서부 컨파 시리즈 평균 24.3득점, 10리바운드, 6.3어시스트, 1스틸, 1.4블록으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코트 위에서 해냈고 2-2 동률이었던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5차전까지 잡아내며 이제 정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NBA 파이널 무대로 올라설 수 있었죠. 하지만 하필 NBA의 전설적인 승부조작 경기가 이때 나오고 말았습니다. 서부 컨파 6차전 경기에서 레이커스 선수들에게만 무려 40개의 자유투가 주어지는 놀라운 시츄에이션이 벌어졌는데 NBA 심판이었던 팀 도너이가 경기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승부 조작을 사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고 6차전을 102-106으로 아쉽게 패한 세크라멘토는 결국 7차전에서도 6점 차로 패하며 거의 다 잡았던 시리즈를 억울하게 놓치고 맙니다. 그렇게 다음인 2002-2003 시즌 웨버는 여전히 좋은 활약으로 킹스는 60승에 육박한 정규 시즌 성적으로 서부 2위로 풀업에 다시 진출하는데요. 1라운드 유타 재즈는 4승 1패로 가볍게 눌렀으나 2라운드에서 만난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3-4로 너무나 아쉽게 패하며 탈락하고 말았는데 2차전 막판 웨버가 무릎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풀업아웃이 된 것이 팀으로선 너무나 큰 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무릎 부상으로 받은 마이크로 프랙처 수술로 인해 이후 웨버는 기존의 운동 능력을 상실하면서 조금씩 기량이 하락하게 되죠. 또한 웨버 개인적으로 더더욱 참담했던 사실은 수술로 인해 뒤늦게 복귀했던 2003-2004 시즌 킹스는 그 없이도 여전히 강팀의 면모를 보이며 55승이나 따낸 것이었습니다. 웨버는 돌아왔으나 느려진 발은 그를 괴롭혔고 특히 수비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리며 그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갔고 2004년 프로 2라운드에서 만난 케빈 가넷의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게 또 3-4로 아쉽게 무릎 꿇으며 세크라멘토 프랜차이즈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다음인 2004-2005 시즌 웨버는 자신의 줄어든 롤에 대해 불만을 품으며 팀 동료를 비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결국 시즌 도중인 2월 커리어 세 번째 팀인 필라델피아 76ers로 트레이드되고 말죠. 필라델피아에는 간지의 결정체 앨런 아이버슨이 1옵션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감은 상당했던 웨버였지만 이 옵션으로 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필라델피아와의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05-2006 시즌엔 75경기에 출전하며 20.2득점, 9.9리바운드, 3.4어시스트, 1.4스틸을 더블더블에 육박하는 스탯을 찍어줍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기록은 기록일 뿐 아이버슨에 의한 팀이었던 식서스에 계속해서 녹아들 수 없었고 공격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었지만 무릎 수술 이후 기동력과 운동 능력이 거의 상실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수비에서 거의 구멍이 되어버린 그를 중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06-2007 시즌엔 고작 11득점, 8.3리바운드, 3.4어시스트, 1스틸을 전혀 웨버답지 못한 엄청나게 하락한 기량을 보여줬고 골밑에서 비비는 플레이보다는
주구장창 미들 점퍼만 던져댔던 탓에 야투율도 커리어 최악인 38.7%를 찍어버리며 결국 18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팀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06-2007 시즌 도중이었던 1월, 다행히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계약에 성공했고 자신의 고향에서 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던 크리스 웨버였는데요. 홈 버프가 있었던 탓인지 생각보다 디트로이트 농구 시스템에 잘 적응했고 그의 여전한 패싱 센스와 농구 IQ를 과시하며 쏠쏠한 활약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디트로이트는 시카고 불스로 팀을 옮긴 짐승남 베놀레스를 제외하면 배드보이즈 2기 멤버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정규 시즌 53승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2007년 프로배도 진출했죠. 웨버는 프로배에서도 알토랑 같은 활약을 펼쳤으나 동부 컴파에서 만난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2대4로 패하며 안타깝게도 끝끝내 NBA 파이널 무대는 밟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 오프시즌 다시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웨버는 그래도 그가 가진 여전한 농구 센스 덕분에 그를 노리는 강팀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그러나 오프시즌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고 2007-2008 시즌 도중이었던 1월 놀랍게도 자신이 데뷔했던 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놀라웠던 이유는 당시 골스의 감독이 예전에 불화설이 있었던 돈 넬슨이었고 NBA 우승 경험이 없는 노장 웨버가 타이틀을 노릴 수 있는 강팀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골스 농구 시스템 자체가 런앤건 스타일의 달리는 농구를 구사해 무릎이 좋지 않았던 웨버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돈 넬슨 감독은 2007-2008 시즌 웨버를 9경기 중 8경기에나 선발 출전시키며 그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팀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고 결국 아쉽게도 무릎 건강을 이유로 다재다능한 포워드였던 크리스 웨버는 시즌 도중이었던 2008년 3월 25일 공식적으로 NBA 무대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한 달 뒤인 4월 25일 TNT 방송사에서 웨버에게 플레이오프에서 해설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그는 잠시 해설자의 길을 걷기도 했는데요. 2009년 2월 6일 세크라멘토 킹스 홈구장인 알코 아레나에서 크리스 웨버의 등번호 4번에 대한 영구 별번식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NBA TV의 NBA 게임 타임 라이브라는 방송에서 분석가로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농구계에서 활약 중인 웨버. NBA 파이널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해 다른 레전드 파워포워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전형적인 포인트 포워드가 무엇인지 상당히 잘 보여줬던 그런 선수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997년 여름에는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 있던 크리스 웨버. 꾸준히 농구계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다재다능한 포워드도 많이 배출되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C웹 크리스 웨버 선수의 커리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관심 갖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농구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